안녕하세요, 디케이 광삼입니다. 자,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지난번에 아이언맨을 소개시켜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DC 피규어들도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나 로보캅, 터미네이터까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쪽에 있는 스파이더맨들, 스파이더맨, 핫토이 스파이더맨 피규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핫토이에서 발매된 스파이더맨들은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비디오 게임 버전도 있고 영화 버전도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스파이더맨 피규어들은 그렇게 많이 모으진 않았어요. 스파이더맨을 좋아는 하는데,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많이는 안 사게 됐는데, 이게 또 스파이더맨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수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슬슬 흔들리고는 있는데, 아무튼 제가 현재 모아놓은 스파이더맨 이렇게 밖에 없어요. 사실 굉장히 단촐하죠.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거 제가 한번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개의 스파이더맨을 저는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가운데 깨알같이 메타콜의 제품 앤트맨과 그루트를 이렇게 또 앞에다가 DP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4개의 스파이더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좌측에 있는 스파이더맨, 영화 인피니티 워 버전의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 토니 스타크가 피터 파커에게 만들어준 최첨단 슈트죠. 정말 멋있어요. 특히 저 뒤에 4개의 왈도가 거미의 느낌을 내기도 하고, 매끌매끌한 느낌이 기존의 스파이더맨과는 좀 다른 최첨단 슈트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죠. 자, 아이언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 헤드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가동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무엇보다도 교체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두 개의 헤드가 들어있는데, 남은 하나 피터 파커 헤드를 옆에 보시면, 자, 여기다가 끼워놨어요. 이게 뭐냐면 따로 핫토이에서 발매된 바디는 아니고 갱우드 커스텀 제품인데, 바디와 의상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구매를 해서 거기에는 헤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이언 스파이더 남는 헤드를 여기다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선글라스 하나 끼고 있죠. 이게 뭔가요? 이디스죠, 이디스. 스파이더맨 파프로봄에 나왔던 바로 그 안경, 무시무시한. 예, 그 안경을 갖다가 따로 커스텀용으로 구매를 해서 같이 끼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 스파이더 하나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바디만 따로 준비를 하시면, 아이언 스파이더의 마스크 헤드와 언마스크, 일반 피터 파커의 모습을 한 세트로 진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꽤나 인기가 있는 커스텀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언 스파이더와 피터 파커를 같이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이는 게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스파이더맨 파워 프롬 홈에 나왔던 홈메이드 슈트죠. 원래는 홈커밍 버전이 있었는데, 이건 얼마 전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워 프롬 홈에서 미스테리오가 환영 공격을 하죠. 거기서 잠시 등장했던 슈트인데, 이렇게 드론과 같이 세트로 발매를 했어요. 대신 언마스크 헤드는 동봉되어 있지 않고, 언마스크 헤드 대신 이렇게 드론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저를 포함한 제값 주고 예약하신 분들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입문하기도 좋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펄메더맨 슈트입니다. 잘 나왔어요.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 영화에서는 피터 파커가 직접 자기가 만든 그런 옷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후드티에다가 거미 프린팅 해가지고, 참 뭐랄까, 정감 가는 슈트 디자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피규어로 보면은 일반 슈트보다도 더 실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슈트 재질이 이렇게 비닐이나 가죽 소재가 아니라서 포즈 잡기도 정말 좋고,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피규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자, 영화 버전이 아니고 비디오 게임 버전의 스파이더맨입니다. 어드밴스 슈트라고 하죠. 영화에 나왔던 피터 파커의 그런 약간 호리호리한 느낌보다는 다르게 스파이더맨 게임을 소재로 해서 키도 크고 근육도 빵빵하고 굉장히 남성미 넘치는 그런 슈트예요. 색감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약 받을 때 당시는 저도 예약을 안 하다가 나중에 실제품이 공개된 걸 보고서 너무 멋있게 잘 빠진 것 같아서 하나 소장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또 스파이더맨 중에 하나예요. 자, 바로 이 게임이죠? 예, 요 게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플레이스테이션용 요 게임에 나왔던 바로 그 슈트예요. 디자인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죠? 이 게임도 굉장히 재밌어요. 게임 안 해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요즘 세일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스파이더맨 피규어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비좁게 진열이 되고 있어요. 게임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온 스파이더맨들이 정말 아이언맨만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참
참 고민입니다. 저도 스파이더맨을 계속 모으고 싶은데 이게 자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꽉 들어 차 있어서 사고는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심정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파이더맨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여러 가지 피규어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또 다음에 시간을 마련을 해서 짬 날 때마다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K 광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